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칼과 야구방망이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열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메이플에서도 검과 창을 대표하는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두 손검을 주로 쓰는 히어로와 창을 주로 쓰는 다크나이트는 익스그린 무력이나 쓸만한 윈드부스터로 공속 1단계를 높여주셔야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방무는 히어로가 다크나이트보다 좋습니다. 히어로는 방무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는 방무가 없어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다크나이트는 유니온 6000 이하라면 무보엠에서 방무 두 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순간적인 상승량이 히어로가 다크나이트보다 좋습니다. 공격력은 다크나이트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총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이 좋습니다. 크왁과 크댐은 다크나이트가 좋습니다. 스펙만 보면 최종 데미지가 좋은 히어로가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왁도 높고 준수한 다크나이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사냥은 어떻게 다를지 바로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히어로는 검을 휘두르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멋없는 낭만 전사 캐릭터입니다. 리마스터로 콤보 카운터가 완충만 되면 강화된 레이징 블로우로 적을 쉽게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이 완벽한 설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사냥이 좀 더 단단해진 기분입니다. 이렇게 스킬키를 재사용해서 설치만 해두면 한 구역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모라스 이후로 갈수록 커지는 사냥터에서 히어로의 육성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초 쿨의 오라블레이드, 10초 쿨의 레이지 업 업라이징 같은 준수한 광역 스킬이 있어서 사냥하는 재미가 있는 히어로입니다. 위쪽에 가끔 남는 몬스터들은 인사이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 빌드만 제대로 갖춰지면 무르르는 듯한 무라일체의 검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콤보 데스폴트가 25초로 쿨 너프를 당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많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메르세데스 200렙 유니온 기준으로 데스폴트의 쿨이 23초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테라버닝 부스터를 뿌린다면 메르를 최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데미지가 높은 편이라서 에르다 샤워를 사용하기에도 나쁜 캐릭터가 아니라서 이번에 쿨감 효과가 강화된 에르다 샤워가 사냥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도 다크 임페일이 리마스터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범위가 약간 애매합니다. 범위가 세로로 좁은 편이라서 이럴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냥이 짧은 쿨의 광역기에 의존됩니다. 10초 쿨의 비홀더 쇼크와 다크 신서신스, 10초 쿨의 다크 스피어, 20초 쿨의 비홀더 임팩트, 이렇게 4개의 준수한 광역 스킬을 돌리면서 맵을 정리하기 때문에 은근히 사냥 피로도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 쿨감소 모자의 중요도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쿨감 뚝이 필수인 다크나이트의 에게는 여러모로 악재가 겹치는 기분입니다. 히어로와 마찬가지로 에르다 샤워를 활용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기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냥 빌드도 다채로운 다크나이트입니다. 두 친구 모두 이동이 어퍼차지 후에 더블 점프 연계가 기본이라서 뭔가 해적이나 도적처럼 자연스러운 기분은 아닙니다. 사냥에서는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일단 유튜브에서 보이는 사냥 영상에서 효율이 괜찮아 보이는 빌드들이 다크나이트의 경우 쿨감 뚝이 그냥 강제이기 때문에 무자본 뉴비분들은 적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력기가 창보다는 대나무 낚시대처럼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히어로가 적응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크나이트의 사냥이 쓰레기라는 것은 아니라서 사냥 때문에 캐릭터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크나이트는 리인카네이션 엑셉트를 눌러서 쿼터 하프 풀 모드를 선택해서 무적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비슷하게 죽으면 발동하는 메커니즘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쿼터가 70초 쿨의 2초 무적이고 하프가 80초 쿨의 8초 무적이라서 가동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스에 따라서 모드를 달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모드는 40초 무적이면서 쿨이 300초로 제일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스가 무척 죽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되지 않는 모드입니다. 다크나이트는 다크스피어에 댐감이 붙어있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인카네이션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빌은 궁리를 디센트로 공격을 하면서 짧은 쿨에 광역기를 조합하면 되겠습니다. 불독처럼 다크 신서신스, 다크 스피어, 비홀더 쇼크, 비홀더 임팩트 같이 광역기 쿨을 돌리는 캐릭터라서 쿨 감뚝이 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크 레조넌스 버프를 무한 유지하려면 버프 지속이 사냥 턴은 65에서 70%, 보스는 50에서 55%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빌리티 두셋째 줄에서 버프 지속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딜은 다크니스 오라부터 시작해서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다크니스 오라가 12스택이 되면 바인드를 걸고 엠버링크와 리레링을 사용합니다. 임팩트와 다크 스피어를 사용하고 피어스 사이클론과 쇼크를 사용합니다. 끝나면 다크니스 오라를 터트리고 평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어스 사이클론이 키다운 스킬이라서 이동이 다소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면서 보스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크나이트가 버프 지속이 중요하다면 히어로는 자체 크확이 낮아서 크확 관련해서 유니온과 링크를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크확 유니온인 나루와 신궁을 140까지는 키워두고 나중에 혹시나 나올 딥다크 크리링도 무조건 코인샵에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 평딜은 스카링 버프를 켜서 자상을 남기고 인사이징 디버프를 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레이지를 키고 레이징 블로우로 딜을 넣다가 소드 일루전과 레이지 업라이징을 쿨마다 돌리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무적기가 된 데스폴트는 위험한 순간에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딜 버프인 콤보 인스팅트가 2분 쿨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파티에서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이징으로 디버프를 넣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극딜 버프를 켜줍니다. 소우버를 설치하고 바랄라 후에 엠버링크를 사용하고 바인드를 겁니다. 소드 일루전을 사용하고 바로 리레링을 사용합니다. 콤보 인스팅트를 킨 다음에 레이징 블로우로 계속 패면 극딜은 끝나게 됩니다. 소우버를 설치하는 것이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정형 보스가 아니라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우버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시무룩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스에서는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재미는 간단한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하남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딜이 간단해 보이는 히어로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 친구 모두 보스가 준수한 편이라서 누구를 선택해도 큰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과 창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의 선택은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히어로였지만 두 친구 모두 사냥은 의외로 광역기가 많아서 조금 피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